안녕하세요. 간호의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자, 비대칭은 기본적으로 좌우가 다른 걸 얘기하죠. 하지만 사람이 얼굴은 평면은 아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XY축이 아니라 XYZ의 세 개의 축의 방향의 비대칭이 사람은 누구나 존재하고 있고요. 그 비대칭의 정도가 특별히 심한 경우라면, 그리고 그 비대칭 때문에 더욱이 기능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 양악술을 기획하게 됩니다. 반면 비대칭에까지는 단점은 뭔가요? 모양적으로는 사실은 비대칭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좌우가 다를수록 평범한 느낌보단 좀 특이하거나 약간 기이한 느낌, 뭔가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대칭이 종종 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은 어떻게 보면 단지 미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대칭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거울 보면 알지 않을까요? 좀더 쉽게 한다면은 저희도 뭐 간혹 환자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긴 한데 30cm 자를 이에다 무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양쪽 교환면에 기울기가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이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사는데 불편하다. 이때 수술 고려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기능은 문제 없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부담감이 컸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난 괜찮은데? 그럼 전혀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수술 말고 치료 방법. 비대칭의 원인이 골격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근육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지방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골격의 문제는 크지 않고 양쪽의 볼륨, 살들의 볼륨의 차이 때문에 비대칭이 느껴진다. 그럴 때는 살이 많은 쪽에 살을 약간 줄이든지, 살이 부족한 쪽에 약간 보완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열이 안 맞아가지고 입이 약간 틀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간단한 교정 치료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어떤 것 같아요? 수술은 골격을 수술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양악수술, 하나는 윤곽수술입니다. 양악수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윤곽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윤곽수술만 진행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교합에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데 양쪽 골격의 성장의 차이에서 비대칭이 심하게 눈에 띄일 때, 그때 윤곽수술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양악수술은 어떻게 비대칭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양악수술은 센터를 움직이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비대칭 중에서 치아의 높낮이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한쪽이 많이 자라서 이렇게 삐뚤어진 케이스죠. 턱만 삐뚤어질 리는 없고요. 상악도 보통 양쪽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양쪽의 길이를 맞춰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악의 길이를 맞출 수 있는 게 양악이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상악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양악술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또 얼굴에 중심축을 지구의 자전축처럼 꽂았다 생각했을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돈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양악으로 양악술이라는 방법을 돌려주는 것 외에는 비대칭을 뾰족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비대칭은 양악술만이 유일한 답일 것 같습니다. 한의원이나 경락, 물리치료 등으로는 해결이 어렵나요? 일단 한의원 치료 방법은 제가 잘 몰라서 무조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먹는 약이나 침으로 비대칭이 교정되는 건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혹 종종 이제 자세가 틀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가 나빠서 비대칭이 과장돼 보이거나 자세가 안 좋으셔서 비대칭이 없는데도 삐뚤어져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세나 균형을 바로잡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뼈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조직이거든요. 경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뼈를 잘 맞춘다고 살이 항상 다 똑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입꼬리가 15도 기울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제로 포인트까지 맞췄을 때 뼈를 맞췄단 말이죠. 바깥에 보이는 입은 평균 12도만큼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못 쫓아가는 거죠. 뼈의 변화를 살들이 100%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의 일부는 남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양악술을 하겠다.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의미가 없는 방식입니다.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몸이란 거는
원래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거를 바로 잡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던 턱을 이렇게 끌어가면 이쪽에 있는 근육은 당겨지겠죠. 이쪽에 있는 근육은 공간이 좀 좁아지겠죠. 돌아가고 싶어요. 원래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이 수술을 최대한 정교하게 해서 틈이 없이 뼈와 뼈의 컨택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하나. 두 번째는 치열의 교합을 최대한 잘 유지시켜서 교정치료를 통해서 이게 돌아가려는 성질을 막아주려는 거 하나.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약간의 돌아감의 느낌은 사실은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비대칭 이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일단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비대칭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불편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대칭이 문제가 될 만큼 혹은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큼 심한 경우라면 용기를 내서 한번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